자, 와트포드 대 아스날, 비커리지 로드죠? 와트포드 원정 경기 1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와트포드 같은 경우에 백3로 나왔습니다. 아, 카스카트, 카바셀레, 얀마트를 백3로 놓고 왼쪽에 마시나 오른쪽이 페메니아, 그리고 에텐카포에랑 두쿠레를 중원에 두고 윌 휴즈, 그리고 안드레 그레이, 트로이디니가 투톱으로 나왔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 무스타피를 오른쪽 풀백으로 뺐어요. 왼쪽이 몬레알, 마브로파노스와 코시엘리, 그러니까 마브로파노스가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반전 뭐 미리 잠깐 얘기하자면 그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은 자카 토레이라. 토레이라가 한달 정도 징계와 여타 저차에서 빠지다가 지난번에 나폴리와 유로파 경기에서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카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헨리크 미키타리안, 램지, 이워비, 오바메양이 나왔습니다. 일단 왓포드의 홈에서의 강력함, 그 다음에 아스날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예상을 하고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경기는 왓포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아스날이 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상외의 변수가 나온 것이 벤 포스터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벤 포스터가 공을 잡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오바메양, 가복맨이 빠르잖아요. 빠르게 그대로 라인 똑같이 따라가다가 압박을 했는데, 벤 포스터가 방출하려는 공이 오바메양 맞고 딱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쉽게 경기가 스타트가 됐었죠. 그 시간대가 초반이었는데, 그골 먹힌 다음에 왓포드는 좀 당황을 했을 거고, 거기 이후에 또다시 변수가 몇분안 돼서 나옵니다. 트로이리가 토레이라를 뒤쪽으로 쫓아가면서 가격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주심은 제대로, 크랙 퍼슨 주심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부심이 고의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퇴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아프리카 생중계할 때도 이게 퇴장감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공과 상관없는 장면에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가격을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고의적인 것도 플러스가 돼 있는 데다가 트로이디닝이 키가 크고 토레이라는 좀 키가 작잖아요. 일부러 어디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장상 이렇게 치다 보니까 토레라의 여쪽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빡쳤어. 그러니까 더 극적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왓퍼드 선수들이랑 디니는 굉장히 과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퇴장을 줄수 있습니다. 충분히 퇴장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0대1로 아스날이 리드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왓퍼드는 한 명이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왓퍼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경기를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고, 아스날은 웅크리고 있다가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의 경기를 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카스카트가 슈팅을 했고, 레노가 선방을 했는데, 선방을 한 다음에 골대를 맞는 장면도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램지랑 토레이라가 약간의 미스가 나왔었는데 윌리주가 역습을 했고, 그 다음에 카포에가 프리킥을 31분에 때렸는데 그것도 역시 레노가 슈퍼세이브를 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좋았던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토레이라가 중간중간 커트해주는 모습이 좋은 장면이 있었고, 그라니트 자카 같은 경우에는 자카 본인의 실수는 있습니다만, 공격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좌우로 전환하는 게 빠르게 돌아간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 수비에서는 마브로파노스가 불안하지만 코시엘리, 무스타피, 웬일로 무스타피가 나쁘지 않습니다. 몬레알도 활발하게 오버래핑해주고 있고, 레노가 전반전을 리드하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램지에는 최근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워비가 왼쪽에 폭을 늘려주는 데 있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미키타리아는 별로 해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에팅 카푸에랑 이제 두쿠레는 EPL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피지컬이 좋고 빌드업도 나쁘지 않게 할수 있는 투 볼란테 형태인데, 두쿠레도 그렇고 카푸에도 그렇고, 원래도 와포드가 신장을 이용한 피지컬적인 압박, 그리고 약간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을 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트루이디니가 퇴장을 당한 다음에 조금 더 화가 나서 그런지 과격한 장면이 나왔고, 와포드 입장에서는 트로이디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전방 쪽에서 그 정도 피지컬을 가진 공격수 하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수비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로이디니는 단순한 타겟터라기보다는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라인, 골키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는데 방해를 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공격수거든요. 근데 그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와포드는 원활하게 자신들의 공격을 하긴 어렵고, 그 덕에 훨씬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약간 전반에 오버페이스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물론 꽤 오랫동안 휴식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오버페이스한 전반전의 여파는 후반전에 올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그러니까 뭐 자주 저희가 말씀드렸죠. 왓포드는 트로이리니, 그다음에 두쿨의 카푸에 같은 피지컬을 앞세운 좀 체격 좋은 선수들 플러스 윌리즈의 속도나 혹은 데울로페우, 로베르토 페레이라 이렇게 기술적인 선수들이 배합이 돼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울로페우가 지난 FA컵 때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변주를 줄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약간은 아쉬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은 원정에서 너무 좋지 않은 경기력 때문에 최근에 기록적으로도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로이딘의 이른 시간에 퇴장, 그러면서 왓퍼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벤 포스터의 미스 때문에 빠르게 선제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수 있겠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 아스날이 4위 첼시보다 두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근데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동률이 되고 득실차까지 우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아스날은 리그에서도 괜찮은 부분, 그 다음에 나폴리 원정을 가는데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승리가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 경기 자체가 상대방의 실수율이란 득점, 그 다음에 한 명이 중요한 자원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은 와포드가 잘했기 때문에 후반전 경기 양상은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왜 데니스 수아레즈 쓰지 않냐 그랬는데, 데니스 수아레즈는 사타구니 쪽에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랑 부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것 같고, 하프타임에 토레이라랑 외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토레이라가 전반전에 좋은 커팅도 있었습니다만, 토레이라랑 램지 간의 패스가 미스되는 장면에서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나폴리 원정에 대한 체력적인 대비도 있었을 것 같고, 전방 쪽에서 한골 정도가 더 들어가면 아스날이 경기를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패스를 집어넣어 줄수 있는 외지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좀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토레이라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밸런스가 와포드에게 더 밀리는 형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로파노스를 빼고 규행두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귀두를 넣은 다음에 백스리를 전환을 했어요. 그때부터니까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포드가 엄청 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지치는 기색이 없이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스날이 꾸역꾸역 잘 막은 거죠. 그러니까 와포드는 잘했고 아스날은 잘 막았다고 볼수 있겠는데, 61분에 마시나가 대단한 중거리 슈팅을 했었는데 골대를 맞은 것도 있었고, 미키타리안이 후반전 초중반에 너무 안 좋았어요. 골대를 씨발 뭐 옆쪽으로 옮겨놔야 되나, 무슨 0점이 맞아도 안 맞아도 좀 심하게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다시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날라오는 건 나쁘지 않은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고, 램지를 빼고 메이틀랜드 나이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최근에 메이틀랜드 나이스가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나이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백포로 전환했습니다. 나이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몬레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백스루로 전환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미키타리안, 왼쪽에 이워비를 잠시 윙백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윙백인 선수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에메리 감독이 이런 전술을 안쓴건 아니에요. 윙백 자리에 두는 상태에서 측면을 좀 많이 커버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윙백이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수비적인 순간에 백5까지 전환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에메리 감독은 경기 안에서 포메이션을 좀 자주자주 바꾸는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스가 들어오면서 백포로 전환을 했고, 그때도 이워비는 수비하는 순간에 많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워비가 오늘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날린 것도 많지만 수비적인 공헌도도 좀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많이 지치지 않는 왓포드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셸리가 좋은 선방 많이 보여 아, 좋은 수비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역시 레노가 중간중간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는데, 경기가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이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왓포드 선수들이 트로이디니가 퇴장당한 이후에 더 거칠게 아스날을 밀어붙였는데, 퇴장이 한장 나왔다고 해서 크랙 포슨 주심이 경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게, 크랙 포슨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틴 애킨슨도 그렇고 적절할 때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경기가 과열 양상으로 가고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너무 세게 아스날 선수를 밀어붙이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심이 진작에 좀 카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민한 주심이 빨리빨리 카드로 줬으면은 퇴장이 한장더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과격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하간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들어서 원정 첫 번째 클린시트,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고, 왓포드는 2019년 들어서 한 번도 홈 경기에서 지지 않았었는데 첫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수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행운에 벤포스트의 미스에 의한 득점이 나왔었고, 트로이디니가 일찍 퇴장당한 바람에 굉장히 뭐 어려운 경기를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됐고, 왓포드는 확실히 와 비커리지 로드 원정은 어느 팀이 와도 쉽지 않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은 좋은 경기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따낸 상태에서 나폴리 원정을 갔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는 올려놨어요. 나폴리 원정에서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스코어를 어느 정도로 최대한 방어를 해서 4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고, 남은 경기 왓포드 원정이 남아있는 팀들이 누가 있나요? 왓포드 원정에 있는 팀들은 이거 승점을 따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첼시 있네. 와, 이거 첼시 왓포드 원정. 왓포드 아니구나. 소튼이랑 울버햄튼 웨스트햄. 첼시는 왓포드가 스탠퍼드 브릿지 원정을 가는 거네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비커리지 로드를 떠난 왓포드는 물론 공격적으로 위협적이긴 합니다만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스날은 중요한 승점 3점 챙겼고, 그리고 나폴리 원정까지 봐야 되겠죠? 어떤 식의 누가 4강으로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이 형이 없어서 축구 얘기만 좀 지리하게 나열한 것 같아서, 여튼 이번 주는 뭐요 정도면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